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오늘은 이맘때 바다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는 항구도시 목포를 찾았습니다. 요즘 목포 앞바다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강태공들이 찾아온다지요. 사시사철 다른 어종을 만날 수 있어 낚시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목포. 오늘은 이 살아있는 새우 미끼로 제철 농어를 노려본다는데요. 과연 농어가 모습을 드러내줄지 낚싯대를 들이우고 설레는 마음을 담아 기다려봅니다. 그때 신호가 왔습니다. 첫 녀석이 모습을 드러내려나 본데요. 우와, 큼지막한 농어가 걸렸네요. 목포 농어 크네요. 이 맛에 낚시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농어 잡으면 계속 이만한 사이즈 나오나요? 더 큰 것도 나오고요. 작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월척인 것 같네요. 이 정도 크기라면 손맛 또한 쏠쏠하겠는데요. 손맛이 어땠어요? 아우, 손맛 죽여주네요. 그리고 줄줄이 이어진 농어 입질. 이렇게 지루할 틈 주지 않고 묵직한 손맛을 선사해주니 이 맛에 강태공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목포를 찾는 거겠지요. 낚시 자주 나오세요? 낚시는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어 낚시 좀 매력이 있나요? 농어 낚시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제 상남자의 낚시. 엄청 파워풀한 낚시입니다. 이게 손맛이 끝내줍니다. 주로 미끼는 어떤 거였어요? 네, 어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농어는 산새우 쓰고 있고요. 조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목포가 확실히 CR이 좀 크고 이제 루어로 하는 낚시가 아니라 산 미끼로 하는 낚시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목포 바다를 찾는 이들이라면 손맛과 재미는 물론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크다. 4월, 5월달은 감동등이 잡히고요.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는 농어가 많이 잡히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여름에는 주로 농어 낚시를 많이 하세요? 네, 주로 거의 농어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농어는 어떤 고기입니까, 사장님? 네, 살이 많이 짜가지고 엄청 맛있는 그런 고기죠. 이번에는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바로 스릴 만점 해양 스포츠 체험 교실. 바다를 만끽하는 방법으로 이만한 게 또 없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은 목포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고요? 네. 예,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한국해양소년단 교육장이고요. 여름에 6월 달부터 9월까지 네. 무료로 카약하고 네. 래프팅 보트하고 이렇게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니, 네. 6, 7, 8, 9 네. 이렇게 무료로 네. 다 체험할 수 있다고요? 네. 신청만 하면? 네. 이야, 그러면은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만 하면 오실 수 있나요? 네, 14세 이하는 부모님 동반하에 오시면 되고요. 네. 이제 14세 이상부터는 개인이 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주로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카약하고, 우리 저기 빨간 고무보트. 네, 그냥 일반 보트. 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체험교육장이다 보니까, 예. 패들로 서로 본인이 직접 젓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출발하기 전에 또 안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하는 것도 연습해 보고. 네. 자, 그럼 안전 교육과 연습을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즐겁고 안전한 체험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 네.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요. 주의사항 숙지에 이어 카약패드를 젓는 연습까지 마친 후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카약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홍보할 겸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목포 해양 바다를? 네. 주부 기자 다니세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겁나시죠? 처음 예. 해보시는 거라. 무서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근데 목포시 안에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특히 여름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건 참 유익하고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너무,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늘 출발해서 예. 제대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주변 분들한테 다 알리자고요. 예. 예. 꼭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자, 서울대에 나갑니다. 가요? 안전교육과 카약 패들 연습까지 마친 후 본격적으로 나선 카약 체험.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금세 적응을 마치고 바다를 유유히 누빌 수 있었는데요.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었답니다. 카약은 처음에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물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수영도 못하고 물 공포증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나쁘지 않아요, 느낌은. 네, 떨고 있죠, 저. 카약을 정복한 후 내친 김에 보트 체험까지 나서 보았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잘하시는데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즐기니 훨씬 더 즐거웠답니다. 와 진짜 우리가 난생 처음 네. 단합된 마음으로 지금 타고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신이 나서 그러니까요 더 타고 싶어요. 아니 정말 네. 이거 타잖아요 세상에 평화만 있습니다. 전쟁은 없어요. 친구들끼리 오면 더 다정할 수 있고 네? 네 동료들끼리 오시면 직장일도 멋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그런 환경 아닌가요?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네 맞아요. 예 빨리 네. 오시라고. 어디로? 빨리 오세요 목포에요. 기분 좋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던 목포 여행. 맛의 고장 목포에 와서 이대로 여행을 마무리하면 섭섭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은 맛있는 문어 요리로 오감을 깨워줄 이곳으로 정해보았답니다. 문어는 질기다 라는 편견을 깨고 부드럽고 맛 좋은 문어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주인장. 젊은 주인장의 고민과 아이디어로 지금의 문어 요리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데요. 눈과 입, 마음까지 사로잡는 문어 요리 한 상 바로 만나볼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문어 나라인가요 여기가? 와 문어 잔치가 벌어졌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저희가 문어랑 수육이랑 홍어랑 김치랑 해서 어떻게 보면 삼합이 아닌 사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목포의 홍어 삼합은 네. 홍어와 목은김치, 돼지, 고기, 수육 이거에 문어가 척하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마냥 이 사이에 끼었단 말이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문어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걸 목포에 문어집이 없는데 내가 차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걸 이렇게 사업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친구는 지금
문어를? 튀김. 문어를 튀긴 거네요. 네. 문어를 통째로 한 마리로? 네, 한 마리를 다 그대로 튀기는 음식. 아니 문어만 올라가도 배부르겠는데 지금 막 탑이 쌓아지려고 그러거든요. 네. 자, 여튼간에 맛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문어 사합에 네. 도전을 해봅니다. 어떻게 먹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묵김치에다가 돼지 수육을 얹고요. 문어를 초장에 살짝 찍어서 묵은김치, 돼지수육, 홍어, 그리고 문어가 살포시 이 사이에 끼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삶는 방법이 저희만의 비법이 있어요. 또 제가 엄청 연구도 했고 버리는 문어도 많았고 네, 엄청 연구 많이 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의 문어를 네, 삶는 방법을 찾은 거라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그 중마구인 이 삼합 사이에 끼려면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문어의 부드러움이 이 크리미한 수육 그 사이를 계속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예요. 입 안에서 문어가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이제 삼합입니다. 네, 삼합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친구도 맛볼까요? 문어가 튀김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벌써 상상이 가. 분명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울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예, 칠리소스. 아, 칠리소스. 아, 먹어볼게요. 겉은 바삭한데?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아주 편안해요. 입 안에서 식감이 좋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굵기를 보면 아유 이거 입 안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다 먹나 하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잘 어울려요. 지금 제가 손쉽게 먹고 있지만 젊은 친구가 사회에 도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곁에 어릴 적부터 자신 있게 맛봤던 이 문어에 대한 사랑이 오늘 이 문어 밥상 한 상을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 문어의 애정 없이는 이 상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목포에서 가장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집이라고 자신감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질리지 않거든요. 다들 질기다라는 그 문어의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어를 쉽게 다가가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오늘처럼 주시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양도 똑같이 그대로 나가고요. 좀 많이 속을 비우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드시려면. 근데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부드러움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